오늘은 너무 승질나서 제가 다 갈아버리려고 해요. 뭐를 가냐고요? 이 손. 제가 기타를 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됐어요. 기타 치는 모습은 다들 멋있고 좋게만 보시는데 일면에 이렇게 보면 손이 미워지죠. 줄을 그렇게 잡아도 아직도 손이 아프거든요. 네. 아픈 건 떠나서 아픈 거는 이제 참고 치겠는데 여기 줄에 이게 굳은 살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얘를 좀 손질을 해줘야 돼요. 원래 힘을 조금 빼고 쳐야지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맨날 기타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미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손질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거 이제 손톱 손질하는 거로도 이렇게 갈아보고 손톱깎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갈아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사포를 제가 이제 기타 치러 오는 길에 사포를 하나 샀어요. 이게 가장 고운 거그 윗범은 600방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이 숫자를 그 얘기하는 건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포로 얘를 갈면 손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게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질했던 것 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는 제가 이거 사포로 소원 가는 거 보더니 소름 끼친다고 이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가장 깔끔하게 갈려요. 일단 굳은 살이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도 여기가 중간 손가락이 가장 길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완전 파여버렸어요, 손이. 온 힘을 다해서. 가장 고운 사포를 사서 갈아보니까 얘가 조금 덜 갈리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완전히 굳은 살이 갈리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800원이에요. 철물점에서 오는 길에 샀는데 600방. 숫자가 600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를 하얗게 이거 가른 부분 다시 털어내고 또 갈고 그래도 돼요. 물로 씻어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 사포 사놓으면 저는 한참을 써요. 매일 갈아도 굳은 살이 매일 생겨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도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힘을 좀 빼줘야 되는데 일단 대충 갈았는데 제가 손을 씻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갈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이제 걸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칠수 있겠죠? 여기가 파여가지고 줄을 하도 많이 잡으니까 손이 파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포로 정리하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사포로 한번 손질해 보세요. 굳은 살 이렇게 자꾸 걸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